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뉴스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이재명이가 이번에 일단 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한 내용을 보면 멋지는 날아가는 건 확실하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날아갈 수가 있겠느냐? 범죄 행위가 지금 아주 즐비하다. 그래서 제일 빠르게 완전히 새로운 범죄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정자동 호텔. 요거는 지금 수사가 다 끝냈다. 강백신 검사가 가있다. 이제 이거에 대해 전반적인 이제 법조에서 나오는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요것도 이제 서종욱 변호사가 대대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재명이 뇌물을 한번 보자. 도대체 이재명 일당들의 뇌물을 보면 이게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계산에 따르면 778.5억 원의 뇌물이 나온다. 이게 어디에 전부 다 저장되어 있느냐? 저, 이 정진상, 김용, 최측근. 이재명 그랬잖아요.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과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서 이화영과 김인석. 요 다섯 명의 그야말로 이 뇌물 혐의를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바로 조선일보의 황대진 사회부장이죠. 이번에 황대진 사회부장, 그동안에 이제 논술을 한다고 그랬는데, 황대진 사회부장이 태평도라는 칼럼을 통해서 처음으로 헌재 마비를 노리고 있다. 이게 장난이 아니다. 실체화될 수 있다. 이런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임종석이가 느닷없이 9.19 공동선명 6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광주에서 세미나가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통일 포기하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정동영이는요, 이거 사고친 게 맞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일체 이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왜 이재명이는 제가 이 앞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종북 친북 인물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경기 동부연합이 딱 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얘기를 꺼내지 말라. 요런 지령을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한번 제 방송에 나와서 토크를 한번 한 바 있는 전 범민영 사무처장, 요 민경호, 이번에 이제 한동훈 체제에서 비대위원이 됐다가 좀 과거 발언 때문에 이제 물러났는데, 범민영 사무총장을 했던, 사무처장을 했던 민경호 길 대표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통일운동을 포기하자는 거, 이거 왜 그랬겠는가, 그 의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맨 먼저 이재명이가 지금 이재명 그 일당들이 가지고 있는 뇌물이 얼마나 될 것이냐, 받아먹은 뇌물이 지금 이제 검찰의 공소장을 기준으로 해서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요, 이재명 일당이라고 하면 대장동 일당들과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수수료가 자촌유 500호다. 이 정도가 측근이다. 라고 하는 정경심과 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가 이제 받아먹는 돈, 요게 있고요. 이재명이 본인 있고 일당에는 그 다음에 정진상이하고 김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에 핵심 인물인 이화영이가 있고요. 부지사.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일당 중에 대장동 백현동 그 일당 중에 하나인 김인섭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예, 이 그 뇌물 액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배임과 관련된 액수, 요거는 빼고서도 778.5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대장동 배임은 7,886억. 그리고 또 이 대장동에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4,895억, 이런 그 액수가 나와 있잖아요. 요런 그 이 배임 행위, 요거는 이제 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남 FC에서만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133억 5천만 원. 요게 이제 네 개 기업에 들어갔잖아요. 차병원, 두산기업, 요런데, 그 다음에 네이버. 여기에서 13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뇌물죄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나 뭐 일반 상식으로는 뇌물을 받아야만이 뇌물죄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뇌물죄는, 이 형법상 뇌물죄는 꼭 받아야만 되는 것만이 아니고, 아예 받았으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런데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리고 뇌물을 주겠다 달라고 요구하는 거, 요것도, 그리고 달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 예,
달라고 하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거. 요런 것만, 요런 얘기만 나와도 전부 뇌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 FC 사건은 이거는 뭐, 그러니까 돈이 이제 갔는지 안 갔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특혜를 주고요. 예, 이 대장동과 같은 똑같은 특혜잖아요. 예,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리고서 수천억의 이익을 갖다 안겨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받은 게 후원금으로 떨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 된다. 그래서 133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진석 상의가 받아먹은 게 바로 뭐냐. 정진상의가요, 428억. 요게 이제 428억은 정진상의 공소장에 나와 있고, 이재명 공소장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진상의가 받아먹은 게 448억 원의 뇌물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눠 먹기로 김만 빼고 다 약속이 된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김용과 관련해서도요, 김용과 관련해서도 뇌물이요, 공소장 기준으로 하면 8억 4천. 그리고 이제 그 8억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 예, 정치자금도 일부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이 김용과 이 그다음에 정진상 요 정도가 이제 제일 핵심적인 이재명의 일당 측근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이가 되겠는데 이화영이가 얼마를 받아먹었느냐? 예, 3억 2,500만 원의 뇌물을 받아먹었어요. 예, 3억 2,500만 원. 요게 이제 김성태한테 받아먹은 것이고, 그리고 네 군데 기업들한테 받은 게 5억 3,700만 원을 또 받아먹었습니다. 5억 3,700만 원은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기소가 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예, 정진, 그 다음에 이화영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내용은 바로 뭐냐. 이화영이가 이제 이 북한 가는데 김성태로 하여금 800만 불을 송금하게 시켰지 않습니까? 요것이 뭐가 되느냐? 이게 110억, 1억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돈인데, 이 정진사이가 이화영한테 이거 방북 꼭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화영, 정진사이 이게 다 연계가 돼가지고, 요것은 이제 이재명의 뇌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뇌물은 성남FC에서 133.5억 원, 4개 기업. 그리고 이제 방북과 관련해서 김성태한테 244.5억 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이재명의 뇌물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예, 김인섭이, 백현동, 이 김인섭과 관련해서 요 뇌물 액수가 얼마냐. 1, 2심으로부터 이거는 인정까지 받은 액수가 77억이고요. 한바운용권이 이게 5억 원. 그래서 이게 82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쭉 다 합쳐보면 778.5억 원이 된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요거를 이재명 일당이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인정을 받을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뭐 넉넉 잡고요. 최소한도 700억에서 한 800억 원 정도의 뇌물 액수는 나올 수 있다. 이런 그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재명의 뇌물 요것만 보더라도요, 그야말로 요 일당들의 뇌물만 보더라도 이거는 단군일의 최대 규모의 뇌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임종석이가 통일 포기하자, 그래서 통일부도 없애자, 네, 그리고 이국가론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임종석이가.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파벌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근데 우리 이제 그 정동영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 임종석이가 좀 사고를 친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비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여기에서는 일체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요게 역풍이 만만치 않겠다. 왜? 지금 이재명이가 노리는 게 뭡니까? 중도층을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도층.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못 들으면 중도층 중에서도 이제 좌편향적인 중도층이 있고 우편향적인 중도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편향적인 중도층한테 이거를 잘못 말하면 이거가 임종석이 말이 맞아, 이래버리면 우편향적 중도층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임종석이는 나쁜 사람이야,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좌편향적 중도층이, 예,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민경우 길대표, 그러니까 이제 범민련의 남측 사무처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는요, 사실상 북한의 간첩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1995년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0년간의 이 범위 있는 남측 본부 사무 처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경호 이길 대표는 민족 해방, 즉 NL 개헌의 통일 운동, 그러니까 좌파 운동권 활동을 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국법법 위반 혐의로 4년 2개월간이나 수감 생활을 한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임종석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요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북한이 그런 게 반통일론이잖아요. 그다음에 남북 이 국가론. 요것이 한국의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임종석이가 북한의 간첩인 것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이 얘기는 지금 북한이 보는 우리 국내 정세는 자기네가 얘기할 수 있는 혁명 만조기로 지금 고조되고 있다. 그러니까 잠복해 있던 간첩 세력들, 잠복해 있던 종북 좌파 세력들이 물 위로 올라와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선전포고를 하고 누가 딱 깃대를 드느냐? 임종석이가 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건 빨갱이, 이건 간첩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요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요런 인간들이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서 한두 명이겠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종북 좌파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 1000명의 명단을 전부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연합뉴스 북한 부장,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의 원로 언론인이 요거를 갖다가 집요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한 500여 페이지의 자료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감성적으로 이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북한 부장을 오랫동안 했던, 편집국장 출신의 원로, 실력 있는 언론인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반국가 세력을 만드는데,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임종석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임종석의 이런 발언을 보면, 왜? 임종석이가 5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그냥 통일운동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통일하지 말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북한 지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지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발언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좀 전에도 드렸듯이 그러면 왜 북한이 임종석이한테 이식이 됐느냐? 그만큼 국내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보고 그 이유는 지금 야권이 192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흔드는 특검과 탄핵 그냥 뭐 매일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지금 만조기로 본다는 거예요. 만조기로. 예. 자, 그래서, 요러한, 이 반통일 주장하는 게가, 이런 국내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북한 내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런 지금 입장 손해를 한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민경우 대표도요, 과거 통일한 운동할 때 북한과 연계가 있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맞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조총련을 통해서 수시로 연락을 했다. 예, 수시로.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북한한테 직접 조총련을 통해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한 달에 많게는 15번씩이나 북한 측 입장을 조총련 정치국장을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왜 적대적 이게 국가를 내세웠느냐? 요 질문에 관해서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2001년도 군자산의 약속을 기점으로 해서 NL계열 인사들이 제도권 정치 진출을 결심하고 민노당에 대거 입당을 했는데, 하지만 김정은이 보기에는 앞으로 한국 내 친북 제야 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없고 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통일 불가능을 이 김정은이가 내놓고 지령에 따라서 임종석이가 움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 체제 안정 차원에서도 이국가론의 선을 분명히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니냐. 북한 체제의 그만큼 체제의 안정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뭔가 적대 세력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통일 대상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대상. 그래서 김정일을 타도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 정부를 타도하라. 이런 그 국내적인 요인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유입되는 사상을 억제할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이제 뭐, 이 K컬처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단을 통해서도 외부 사상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외부 사상, 외부에 이제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요런 거를 갖다가 많이 집어내야 되겠다. 이런 입장도 직접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요렇게 민경호 길 대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도 이국가론 주장이 이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국가 주장은 극소수였는데, 일부 인사가 가능을 썼지만은 반향도 크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 임실장 발언으로 요이반이 이게 국가론이 드디어
우리 정치권에 상륙을 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도 한국 내 여론을 보면서 정치권이든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런 주장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이번에 한 차례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된다. 북한은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크게 시작한다. 그리고 국내 에너지 통일운동 진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53년도 그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53년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지리산에 남은 빨치산이 그랬듯 하산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에너지 통일운동 잔당세력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비해서도 북한이 통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상당히 이거 의미 있는 그런 분석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헌재 이 재판관들이 이제 10월이 되면 동시에 세 명이 받기가 되는데 우연히도 세 명이 전부 다 이번 바뀌는 사람들은 국회복으로 추천된 사람들이 세 명이 싹다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요. 여야 간에 뭐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여당이 두명 하는 경우도 있고, 한명 하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했어요. 관행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본래는 바로 직전 관행으로 얘기하면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하고, 그리고서 여야가 합의해서 한 명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하냐? 너, 우리가 지금 60석이나 차이가 나지 않느냐? 국민의힘은 108석, 자기네는 170석이 넘고, 그런데 그러면 60석 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 다수의 의석에 비례해서 민주당이 한 석이 아니고 두 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 합의에 의한 헌재 재판관 한 명의 추천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야, 이거 헌정 마비시키려고 하는 꼼수네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럼 이렇게 대치될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냥 다수당이 아니고 국민의힘하고 60석 이상의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을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해야 돼. 이거를 끝까지 가면 국회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세명다 추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관례대로 한명한 명을 먼저 뽑아서 두 명을 갖다 보내자. 그래야 헌재가 아홉 명인데 일곱 명 이상이 돼야만이 이게 의결 정정수가 더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를 돌려야 될것 아니냐. 그러니까 민당에서 너안 된다니까. 우리가 두 명을 해낸다니까. 그래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우선 탄핵에 넘어가 있는 검사 4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올라가 있어서 한번 재판하고 이제 두번 재판째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지금 6개월 안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요거 아예 헌재가 안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방통위가 완전히 그 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이 MBC 개혁 물건너가는 것이죠. 예. 그럼 지금까지는요, 여기까지만 지금 이 가정적 상황이 시나리오로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방통위의 식물화가 더 오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태평로 칼럼, 이게 어제 칼럼인데, 저도 어제 바빠서 이걸 못 드렸는데, 황대진 사회부장이 쓴 칼럼입니다. 제목이 태평로, 헌재 마빗을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되는데, 예, 여기에 이제 보면,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만약에 야당에서 표결을 끝까지 안 해줘, 그럼 헌재가 마비 되잖아요. 그러면은 검사 4명 탄핵,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탄핵, 요거 하세월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탄핵 소추가 된 공직자들은 미아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헌재뿐만 아니라, 예, 그야말로 헌장 모합이 사태까지 올수 있다는 거예요. 왜 헌정 마비가 오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조국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예, 노골적으로. 그래서 탄핵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탄핵을 만약에 소추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도 지금 탄핵 소추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민주당 마음대로 이 헌재가 마비돼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그이이 예, 직무가 중지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을 실제 소추하는 바로 이게 대통령 직무가 중대면 이게 헌정 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봐라. 이게
가능한 일을 하느냐,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게 이게 민주당의 억지 정치, 괴담 정치, 가짜 뉴스 정치 아니냐. 계엄 준비한다는 거. 이거 민주당이 지금 실추하고 있지 않느냐. 진짜 계엄을 하는 것처럼 가짜로. 독도 지우기?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독도 지우기 같은 괴담. 요것도 마치 진짜 하는 것처럼, 예. 독도 지우기를 한 것처럼 여론을 끌어가고 실제화시키고 실제 용으로 정치를 해먹지 않느냐. 그래서 헌재마비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바로 시전이 가능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과거에도 보면요. 헌재가 실제로 마비된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6년 전에 김기영 재판관의 정치 성향 문제를 놓고서 여야가 대립해서 국회목 재판관 3명 전체에 대한 표결이 35일간이나 미뤄졌다는 거예요. 이때 헌재가 마비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헌법기관을 갖다가 공석으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인데 헌재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한대진 요이 사회부장 얘기대로요. 한대진 이 정상적인 작동을 바라는 민당이냐 이거죠. 모든 건 정량화시키잖아요. 모든 건 기능을 정지시키잖아요. 자기네가 내가 불리한 거. 이런 걸 보면 이 황대진 사회부장이 주장하는 대로 그야말로 헌재의 정상적인 작동을 민당이 바라지 않는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여기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나아가 예, 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에도 해임권은 사실상 민주당이 갖게 되는 것이다. 탄핵을 갖다가 계속해서 미아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나아가서 헌재가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내고 실제 소추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곧바로 헌정 마비로 이어진다. 이런 매우 엄중한 경고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